여기서 재료 다듬어가지고 여기서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만들고 이걸 제가 제 텃밭에 넣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, 재밌어하시더라고. 그래서 올해는 유기농하고 그다음에 자가생산 플러스 농장 축소하는 거를 90%까지 높일 거고요. 그래서 지금 음식 퀄리티는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농민들 직접 수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안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. 그다음에 내추럴 와인을 좀 다양하게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그냥 마셔도 맛있어요. 근데 음식이랑 같이 먹었을 때가 더 맛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.